프레임 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레임의 법칙, 이 말은 어떤 사람이나 사건, 사물을 보거나 결정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틀대로, 생각의 기존의 마음대로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방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우리나라로 하면 귀신인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 방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38절에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또 나를 만져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프레임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프레임이 뭐냐, 부활은 있을 수 없어. 그들은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 땅이 전부야. 지금 제자들도 이 프레임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으로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 너는 지금 육에 갇혀있다란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육적인 것은 알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프레임이 뭘까요? 부활은 영의 부활이지 몸의 부활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십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적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굳이 몸으로 부활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몸의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을 벗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처는 죽을 때까지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그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수없는 상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너의 약함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가 너에게 그 상처를 준 것은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 함인데 너는 왜 상처를 숨기려고만 하니? 왜 자꾸 나를 원망만 하니? 예수님의 상처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몸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몸은 뭐죠? 너의 몸이 너의 전부야. 얼마나 초라하니? 지금 너가 얼마나 늙고 있는지 보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은 이런 거야. 우리는 늘 여기 빠져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주님이 몸의 부활은 뭐예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그게 진짜 너가 사랑해야 할 모습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두 번, 부활하신 주님이 굳이 생선을 달라고 해요. 제자들의 일상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과 애찬을 나누세요. 그들을 격려해 주세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세요. 멈추지 않고 여관으로 들어가 유숙하세요. 거기서 떡을 떼시고요, 떡을 나눠주세요. 식사를 같이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 머물고자 함이 아니에요. 다시 세상으로 예배를 드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여서 세상에 나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힘인 것입니다. 너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몸으로 부활해서 너에게 만지게 하지 않니?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이면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몸의 종교인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몸과 함께 부활하셔서 여러분 꼭 끝까지 승리하시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